안녕하세요. 카니라이카 TV의 비디오입니다. 자, 오늘 리뷰해볼도 이야기 여러분들. 연말 또 이제 초 이제 이렇게 되니까 차 팔아먹는 마지막 재고떨이 위한 차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분위기를 완전 조장하고 있잖아 지금. 그쵸 여러분? 하긴 뭐 지금 차 사면 가장 뭐 좋긴 하겠죠. 출고 지연 없는 인기 없는 차종들 이런 거 뽑으면 그래도 뭐 대기 시간 좀 짧게 해가지고 가져갈 수 있으니까 차 뽑을 수 있으니까. 특히 요즘에 이제 전기차 막 사라고 엄청나게 꼬득이잖아 여러분. 막 지금 기사만 봐도 뭐 마치 지금 내연기관 차 사면 아주 큰일 나는 것처럼 그런 거 여러분들 놀아나면 안 돼. 뭐 반도체 대란 때문에 뭐 부품 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뭐 좀 출고가 지연될 수도 있는 것도 뭐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굳이 여러분들이 막 급하게 서둘러서 차량 구매할 필요 없어.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 차 사면은 뭐 똥값 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벌써 눈치 빠르신 분들은 그런 거에 놀아나지 않지. 내연기관 차 계속 굴러다니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어. 돈 낭비하지 마시고 홈쇼핑에서 맨날 그러잖아 여러분들. 자 매진 임박 막 계속 매진 되지도 않으면서 매진 임박 뭐 상품 몇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막 이러면서 계속 사람 약올리듯이 자꾸 이제 그런 상술을 막 이런 거 펼치는 거야. 또 뭐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이제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 사야 되는 자동차를 그런 것 때문에 괜히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마셔라 이제 그런 얘기 해드리는 거죠. 비싸면 안 사면 돼 여러분들. 비싸게 판다 안 사면 돼요. 뭘 그걸 굳이 뭐 비싸게 주고 사. 있는 차 그냥 그대로 타고 다녀도 되는 거고 연말에 뭐 더 싸게 파는 것 같죠. 네. 그렇지도 않아. 차라리 금리를 깎아주는 게 나은 거지. 금리 깎아주지도 않으면서 무슨 뭐 제 차 사라고 자꾸. 또 비싼 차 고급차들은 깎아주지도 않아. 단종된 차만 이제 좀 싸게 팔더만.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시기가 지금 자동차 살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전계약해서 이제 나중에 1년 후에 받으면 뭐 다 이제 구형되는 건데 뭐 신차 기분 좀 내보려고 하니까 이제 다른 옵션에 다른 디자인에 이제 풀체인지 해놓는 거지. 앞으로 이제 계속 전기차 시대에는 여러분들 더 멋지게 바꿔놓는다고 여러분. 디자인만 껍데기만 계속 바꿔줘. 더 바꿔. 맨날 뭐 이제 우리가 현대차 현대기아차 뭐 디자인만 맨날 껍데기만 바꿔가지고 팔아먹는다 뭐 맨날 그러잖아 여러분. 에? 전기차 시대 가면 이제 어쩔 수 없어. 디자인이 이제 더 중요한 시대가 오는 거야. 전기차 시대로 가면 디자인이 엄청나게 중요해.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는 계속 지금 디자인을 선도하려고 하잖아 자동차 트렌드를. 앞으로는 이제 껍데기가 엄청나게 중요하거든. 내연기관 차는 사실 여러분들 조금씩 그냥 엔진 개량만 해가지고 나오는 거지 뭐 엔진이 획기적으로 더 좋아지거나 그런 게 없었거든. 그러니까 껍데기를 옛날에는 뭐 한 3년에 한번 바꿨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했다가 3년 5년에 한 번씩 바꿨다. 지금은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씩 막 그게 이제 요번에 이제 그 소나타 센시오스 나오기 전에 이제 그렇게 한 거 아니야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적응을 못 하잖아. 네? 앞으로 이제 그렇게 나온다니까. 디자인이 엄청나게 이제 빨리 디자인을 바꿔가지고 나오는 거야. 네. 그래야지 전기차 시대에서 선두를 할 수 있거든. 왜 그러면 전기차는 그냥 여러분들 그냥 배터리에다가 구동모터 달고 주행거리만 이런 차 디자인만 멋지면 장땡이거든. 잘만 달려주고 고장 없으면 최고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디자인만 보고 이제 선택하는 차를 탈 수밖에 없어 앞으로는. 사전 계약했다고 뭐 15,000대가 계약됐다고 얼마 전에 나온 그 G90도 그렇잖아. 사전 계약 15,000대 하면 뭐냐. 그걸 진짜 믿는 사람이 있어? 그건 딱 살 사람만 사는 건데. 15,000대 뭐 이리저리 법인차하고 여러분들 회사 임직원들 그런 차량으로 하는 것만 뭐 계약해도 그 정도는 뭐 나가는 거지. 거기 한 절반 정도는 팔렸겠다 그래도. 실질적으로 그게 많이 팔리질 않거든 그 차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관심이 없어 그 차는. 기사 검색 가가지고 댓글만 봐듯이 댓글 수가 G90은 별로 없다니까. 디자인 초반에 나왔을 때나 이제 막 못생겼네 이쁘네 뭐 멋있네 뭐 이런 얘기 있지. 사전 계약 뭐 15,000대 사상 첫 돌파 뭐 이런 식으로 나와봐야 요즘 소비자들은 똑똑해서 그런 거 믿고 차 구매하거나 그러지 않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량 선택하실 때 잘 선택하셔야 돼. 물론 뭐 자동차들이 좀만 하면 더 좋은 게 나오는 건 뭐 시간이 흐르면 좋은 차들이 나오는 건 뭐 맞지만 전기차는 전구체 배터리가 딱 끼우지 않는 이상은 그 전에 나오는 전기차는 아무 쓰잘데기가 없습니다. 아무리 뭐 순수 전기차 그냥 플랫폼만 바뀌었다
이제 전기차에 어울릴만한 뼈다구에다가 배터리 그냥 탑재시켜줬다 요 정도지. 이제 앞으로 나올 전고체에 2세대 3세대 이제 뼈다구를 개선한 차, 이게 이제 제대로 조금 검증받은 이제 전기차로 이제 소비자들한테 판매가 돼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탈만하고 만족도 높은 전기차를 선택할 수 있는 거지. 지금 나오는 전기차는 아무 쓰잘데기 없어. 그냥 기분만 내는 거야, 기분만. 예, 전기차라는 기분만. 느낌만 딱 내게 해주는 거지. 아, 전기차 이런 거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사가지고 존나 개고생하고 다니는 거지. 그 차 뽑아가지고. 당분간. 보조금 받았단 이유만으로 뭐 어쩔 수가 없어,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기차로 전환 금방 안 되니까 천천히 여러분들이 지금 뭐 차량 선택하려고 막 하실 필요가 없어, 지금. 부품 수급이나 이런 조립 완성도가 떨어질 때 사봐야. 저는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기다리고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 지금 차 바꿔야 되는데도 안 바꾸고 이렇게 삐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바꿔도 되니까 뭐. 시간은 내 편이야, 여러분들. 자꾸 뭐 차 가격 올린다 올린다 그러죠. 나중에 시간 흘러봐봐. 뭐 물론 오르겠지만 올리는 것도 한도가 있는 거야. 자동차 회사도 올리면 안 사면 돼, 여러분. 올리면 다른 회사 차 사면 된다고. 다른 회사 차 수입차 타면 돼, 수입차. 물론 이제 돈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해서 그런 거지. 시대적 흐름을 잘 파악하면서 구매하시는 그런 선택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제 제 리뷰 와서 딱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나는 뭐 여러분들 뭐 일반 리뷰어들처럼 막 어째고 저째고 자동차 뭐 신차 소개하려고 뭐 똑같은 차 갖다 놓고 뭐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방향성, 언제 자동차를 구매할 때 시행착오 겪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이 적절한 타이밍에 이거 뭐 맨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자동차 일반 사람들 진짜 기분 좋을 때, 돈 좀 벌었을 때, 형편 좀 좋아졌을 때, 차부터 바꾸고 싶어 하잖아요. 그때 가가지고 살라 그러면 자동차 뭐 한, 10년마다, 뭐 5년마다 사는 사람도 있고, 이러는데, 그때 가서 신차 살라 그러면은 흐름을 파악을 못하고 있다가 사니까 막 아무 차나 사는 거야. 그냥 신차면 다 좋은 줄 알고. 신차라고 다 좋은 게 아니야, 여러분. 새 차라고. 그 적정한 시기 타이밍 때 생산되고 만들어지고, 어떤 부품이 변속기가 어떤 게 이제 탑재되고, 배터리도 마찬가지야, 전기차도. 어떤 시기에 어떤 배터리를 탑재하고, 어떤 부품들을 조합했을 때, 완성도가 좋고, 차량 내구성도 좋아지고, 차량 주행성능, 승차감도 좋아지는 거지, 아무 때나 뭐 신차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요, 얼마 전에 나온 소나타도 안 팔린 거 아니냐고. 물론 뭐 디자인이 후져서 그런 거지만, 여러분들이 차량 선택할 때, 이런 전반적인 그 자동차, 이 흐름을 잘 파악한 다음에 구매하셔야 되는 거야. 아무 때나 막 사는 게 아니라. 아니 뭐 돈 많아가지고 뭐 반스 갈아입듯이 휙휙 바꿀 수 있는 사람이면 뭐 아무 생각 없이 사시면 되는 거지만 일반적인 대중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소비자들은. 네.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걸 잘 판단해가면서 구매를 하셔야 된다. 뭐 저는 그런 얘기 해드리고 싶은 것 뿐인 거죠. 아무튼 뭐 잔소리가 많아지는 것처럼 들릴 수 있으니까 오늘 뭐 그 얘기는 여기까지 그냥 넋두리 식으로 하고 끝낼게요, 여러분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